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입니다. 자, 오늘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과 함께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개 부탁드립니다. 세운비뇨기과 원장인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현재 저희 병원은 난치성 비뇨기 질환, 뭐 난치성 발기부전, 난치성 전립선염, 난치성 남성요실금 이런 질환들을 중점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비뇨기과 질환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 그 중에서도 전립선염과 지루에 대해서 오늘은 좀 여쭤볼게요. 주제가 두 가지여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가 두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이유가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이제 같이 주제를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질환명이 완전 다르잖아요. 질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좀 달리 해보면 아 이게 원인이 비슷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전립선염부터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게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네, 만성 전립선염은 이제 전립선이라고 하는 방광 밑에 있는 그 호두 크기의 사실 수도꼭지 역할하는 장기라고 보셔도 돼요. 걔가 그만한 전립선에 염증이 생겨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 전립선은 우리 몸에 지나가는 그 많은 그 신경이랑 장기들의 교차점에 있습니다. 대장이 지나가고 신경이 지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전립선이 아플 경우에는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방광이 아픈 경우도 있고 사타구니 아픈 경우도 있고 심하면 뒤쪽 등이 아프다는 분도 계시고요. 혹은 소변이 불편한 경우도 있고 사정할 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뭐 발기됐을 때 땡기는 경우도 있고 고환이 아픈 경우도 있고 뭐 정말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에 염증이 오는 경우를 이제 만성 전립선염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전립선의 주된 기능은 이제 그 우리가 사정을 할 때 정액의 한 3분의 1 정도를 전립선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전립샘, 전립선은 일본식 표현이고요. 전립샘이라고 표현하게 맞는데, 아직까지 그 기타 이제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 저희가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현재 주된 기능은 정액의 3분의 1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거기에 요도가력근이 2개 포함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립선염의 주 증상은 그럼 통증인가요? 통증도 있고 배뇨실 불편함도 있고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치료를 해도 또 재발하고 또 아프고 뭐 병원에서는 다 나았다 그러는데 괜찮은 경우도 있고 전립선염이 참 독특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만성 전립선염 염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검사를 해보면 균이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균은 없고 염증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균도 없고 염증도 없는데 환자는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성 전립선염은 카테고리가 여러 개 나뉘는데요. 굉장히 황당해요. 뭐 균도 없고 염증도 없다는데 나는 왜 아파? 우리가 이제까지 만성 전립선염의 카테고리에 넣어놨던 것들 중에서 사실은 만성 전립선염이 아닌 게 있지 않았나. 그게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전립선염이면은 전립선을 죽어라고 치료하면 나아야 되는데 안 나아요. 항생제 먹으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돌아와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잘 몰랐던 건데 그거는 전립선이 문제가 아닌 게 아닐까.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은 뇌에서 시작합니다. 머리에서 이제 뇌에서 시작해서 등줄기에 있는 척수를 타고 내려갑니다. 척수를 타고 내려간 신경은 등 근육을 지나면서 이렇게 갈래져서 양쪽으로 우리를 몸을 뭐 둘러싸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타겟 장기, 그러니까 목표하는 장기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 과정에 척수에서 나온 신경이 지나갈 때는 항상 등에 있는 척추 기립근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만약에 전립선으로 가는 신경이 있다고 합시다. 걔가 척수에서 나와서 이렇게 돌아갈 텐데 걔가 나오는 길목에 있던 근육에 문제가 생긴다.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 근육이 우리가 근육 문제 생기는 건 다 아시다시피 뭉치는 거잖아요. 뭉치면서 신경을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압박을 하게 되면 신경으로 가는 혈관이 압박이 될 겁니다. 그럼 신경에 피가 잘 안 가면은 신경에 병이 생길 수가 있겠죠. 신경이 자기가 아프겠죠. 그러면은 타겟 장기인 전립선에 문제가 없더라도 우리 몸은 아 전립선이 아프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방사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Before pain이라고 그러는 건데 좀 더 쉽게 표현해 보자면은 범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범인은 전립선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전립선은 통증이 있지만 그 범인은 사실 전립선 신경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립선염이라고 했던 것들 중에 전립선을 치료해도 낫지 않았던 부분들은
전립선염이 아닌 게 아니고 전립선의 신경의 문제가 아닐까. 실제로 그렇게 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환자분은 사타구니가 아프다고 와요. 그리고 오른쪽 구안이 아프다고 옵니다. 불편해요. 아프고. 근데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건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지만 세게 아프진 않아요. 불편해요. 그리고 여기 아랫배도 그렇고 한쪽 오른쪽이 그럴 경우도 있고 회음부 중간이 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병원을 오세요. 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서 뭐 이런 아프다 그러죠. 성관계 최근에 있으셨어요? 아니요, 성관계는 없었어요. 전립선 쪽에 뭐 보통 여기가 문제가 되면 저희가 전립선염을 의심하니까요. 근데 다시 여쭤봐요. 요통 있으세요? 네, 요통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아프시죠? 오른쪽 허리요. 허리가 아프신 거하고 그 이쪽 부분이 불편하신 거하고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어? 그러고 보니까 허리 아플 때쯤 시작한 것 같은데요. 뭔가 이제 연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소변 검사를 해도 전립선의 검사를 해도 균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 왜? 아픈 부위가 허리였거든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허리에 있는 근육이 신경을 압박을 해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전립선염 검사를 할 때 요즘에는 저는 이제 추천하는 드리는 바는 전립선염에 대한 신경검사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아. 그래야지 환자가 신경만 문제가 있는 건지 말 그대로 아니면 진짜 전립선에 균이 있는 건지 염증이 있는 건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뭐가 원인이냐? 아는 것부터가 제대로 된 치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루도 사실 똑같은 이유거든요. 네. 지루는 치료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 지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지루가 어떤 질환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지루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은 아마 그 부러워하는 병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사정이 안 되는 거예요. 조루는 굉장히 흔하잖아요. 조루는 또 치료가 쉬워요. 근데 지루는 사정이 잘 안 됩니다. 네. 오르가즘을 잘 못 느껴요. 아슬아슬하게 잘 안 와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정말 지쳐서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치료를 찾아보면은 조루야 뭐 배부신경 차단하면 되지만 신경을 더 자극 줄 수 있는 방법은 드물거든요. 네. 그래서 대체로 치료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먹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사정 지연에 대해서 쓰는 약이 있는데 네. 먹는 약도 효과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지루도 이런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전립선이나 이쪽 음경으로 가는 신경들이 나오는 뿌리가 다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근육이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책상에 오래 앉아서 일한다거나 무거운 거 든다거나 운전 오래 한다거나 그렇다 보면 자세가 안 좋다 보면은 그 제가 말하는 지금 근육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그 근육으로 바로 우리 회음부 남성의 이제 생식계 관련된 신경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같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조루가 됐던 지루가 됐던 아니면은 전립선염이 됐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신경들에 대한 검사나 치료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간단하죠. 신경이 지나가는 근육이 압박이 됐으니까 여기를 이완만 시켜주면은 충분히 이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립선 검사, 전립선 신경 검사나 지루 신경 검사는 검사이자 사실은 치료예요. 그 환자의 반응을 봐야죠. 이제 뭐 좋아지나 나빠지나 보고 네. 그 경과에 따라서 치료해 나가면 됩니다. 트리거 포인트라는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 보면은 신경이 그 압착이 돼서 너브 인트랜먼트 포인트가 생기는 거는 당연한 이유고 네. 그게 이완이 됐을 때 자율신경계가 제 기능을 되찾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만성전립선염, 지루 다 자율신경계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치료가 가능해지니까 그래서 원인들을 다시 찾고 이전에 있었던 질환이고 우리가 병리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지만은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면 적응해서 한 번 더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되짚어 봐야 된다는 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에 있어서 범인이 누군가를 고민해서 잡아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범인을 신경으로 돌렸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치료가 되셨나요, 그럼? 신경을 문제를 일으키는 건 사실 근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의 범인은 근육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허리가 안 좋아지거나 뭐 이런 거 통증이 있는 근육들은 그 근육이 범인이면 이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육 뭐 물론 평생 가는 건 아니지만 네. 이 근육 자체를 이완시켜주는 이제 치료를 받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일정 기간 치료받고 나면 근육이 이완된 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근육이 이완되면 신경으로 가는 혈류가 회복될 것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의 자정 기능에 의해서 기능을 회복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아무리 증상이 이제 비뇨기계 쪽에 나타난다고 해도 원인은 그러면 근육 쪽에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이거는 비뇨기과에서 치료하는 게 맞습니까?
그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전 비뇨기과 의사지 네, 뭐 그 어렵네요. 정형외과 의사나 네. 무슨 뭐 통증의학과 의사, 마취 통증의학과 네, 네, 의사는 네. 아닙니다. 그러나 원인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은 그걸 저희가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정형외과를 가진 않거든요. 네. 역으로 정형외과를 가서 이걸 해결해 달라고 얘기해도 난감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설명만 듣기에는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구체적인 환자 사례를 더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이 친구가 이제 19살 정도에 19살, 18살, 18, 19살 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굉장히 큰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병원에 뭐 4주 정도 이제 무의식 상태로 4주인가? 이제 무의식 상태로 있었고 의식이 없게 있었고 깨어날지 못 깨어날지 모른다. 그 정도로 이제 심하게 다쳤었어요. 네. 그래서 골반 부위 쪽에 골반뼈도 깨지고 뭐 어떻게 그래서 뭐 다리에도 핀도 받고 뭐 발목도 핀도 받고 이 친구가 가끔 이제 고환이 아프다 그랬어요. 네. 오른쪽 고환이 아프고 오른쪽 회음부가 아파요. 근데 고환을 만져보면 그게 크게 문제가 있진 않아요. 그리고 회음부도 눌러보면 크게 아프진 않아요. 근데 아프고 불편해요. 땡기고 불편한 거죠. 네. 그래서 허리 아프니? 물어보면 오른쪽 허리도 아파요. 허리 쪽에 이제 주사를 이제 근육 이완해준 주사를 맞는 거죠. 네. 그러고 나면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요. 하루 이틀 처음엔 걸렸었어요. 근데 실이 지나면서 이제 처음엔 되게 아파해요. 그리고 주사 맞을 때 근육이 딱딱히 굳어있으니까 그걸 푸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맞고 나서 좋아지죠. 그래서 이틀, 3일, 4일 지나졌는데 지금은 통증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신경이 자꾸 거기가 눌리니까 여기가 더 예민해진 거죠. 다른 예는 한국 사람은 아니고요. 외국인인데 이 사람은 딱 이렇게 엎드려 놓으면은 네. 등의 근육이 오른쪽이 이만큼 높아요. 그 척추기립근이라는 근육이 이만큼 높아요. 네네. 뭐 저는 정형외과는 아니지만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거거든요. 이만큼 높은데 이 사람의 문제도 오른쪽 고환이 아플 거예요. 뭐 미칠 정도로 아파해요. 그래서 툭 건들려도 막 아프다 그래요. 환자는 양쪽 다 심한 정계정맥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대학병원 가서 정계정맥류 치료하고 와. 정계정맥류 치료했어요. 통증 너무 좋았다, 좋아해요. 3주 후에 완전히 우울해져서 찾아와요. 나 다시 오른쪽이 아파. 네가 얘기했던 거 맞나 봐. 왜냐면은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주사를 맞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안 되겠다, 맞아보자. 그래서 오른쪽 쪽에 이제 허리 쪽에 가는 주사를 맞았죠. 좋아지더라고요. 똑같이. 그러니까 원인들이 다 범인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네. 아마도 이 외국인 환자는 정계정맥류도 범인, 그 다음에 허리 요통도 범인이었을 거예요. 그 근육도 범인이었을 거예요. 다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비뇨기과를 질환들을 보면서 네. 놓쳤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전립선 염도 사실 난치병으로 알고 있었고 네. 지루도 진짜 치료 안 된다고 알려져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원인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확실히 치료가 되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그 치료에 좀 더 접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가졌던 게 지금 이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맞습니다. 끝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성전립선염 지루 이 환자분들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만성전립선염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3개월 되고 6개월 되고 이런 분들보다는 2년, 3년, 5년, 10년, 뭐 15년, 20년 이렇게 오래된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루도 마찬가지지만 병원 가도 치료가 없다, 뭐 혼자서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니면은 뭐 계속 항생제만 주고 지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해만 열심히 권유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이제 치료가 없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까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중에 분명히 이 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어렵거나 뭐 복잡한 검사나 막 이런 뭐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시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전립선이나 지루에 문제를 줬던 그 근육만 찾아내서 거기에 대해서 단순한 검사나 뭐 치료만 하면은 좋아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담하지 마시고 비뇨기과 찾아주시고 거기에서 이제 제대로 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